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정말 좋게 좋게 해석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미국 증시에서 봐야 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네, 아, 내일을 위해서? 예, 네. 일단은 지금 시간에 미국 시간의 선물이 한 0.3% 3, 한 0.3에서 한 0.5%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주말에 FDA에서 미국의 백신 화이자에 관련해서 승인을 했어요. 네. 접종을 한답니다. 14일부터. 근데 다 알려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 또 올라가요. 이게 시장이 그렇게 호재성 재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려져 있는 사실을 가지고 호재성 재료로 계속 끌고 올라가는데 주목할 부분들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렉시트. 일단 주말에 13일로 데드라인을 했지만 이걸 좀더 연장을 연장하겠다. 해서 네. 협상을 계속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발표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 주 안에 끝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끝내야 그 협상문을 그 EU 의회에 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 12월 28일 날까지 표결을 해야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좀. 근데 이제 이게 파운드화 있죠. 네. 파운드화에는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강세는 좀 제한되는 이게 프리미엄 같이 따져놓고 보면. 근데 만약에 협상이 깨져버리면 파운드화의 약세 폭이 확산될 수가 있어요. 파운드화 약세. 그러면 유로화도 당연히 약세. 그러면 달러 달러의 강세. 강세, 달러 예. 강세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원화 약세고 흔들리겠죠. 주식시장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좀 그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추가 부양책. 지금 계속적으로 말은 나오는데 지금 주말에 만나지도 않았고 조초에 별로 이렇게 만날 용의도 없고 조 중반 이후에 만난다고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단 예산안과 같이 이제 협상을 벌여야 돼요. 예산안이 또 여기서 또 일주일 연기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거 가지고 또 시장은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디로 튀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협상 그 예산안 연기가 안 돼서 정부 셧다운이 됐다. 이거 가지고 정부 셧다운이 되면 화이자라든지 백신 물류가 멈춰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시장의 변동성이 키울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일주일 연기를 또 하면 뭐 그거 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추가 부양책과 예산안은 같이 간다라고 치고. 그다음에 그 금요일 날장 끝나고 나서 그 테슬라.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아, 그러고 나서 또 교체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일 날 월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반영이 되는데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S&P에서 테슬라를 편입을 하고 빼는 거는 이 리츠 회사 아파트먼트 인베스트먼트를 빼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는 지금 시간외로 4%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S&P 500뿐만 아니라 S&P 100 지수가 있죠. 아, 대형 예. 지수. 거기서 이제 테슬라가 당연히 대형주니까 들어가야죠. 테슬라가 들어가는 대신에 옥시덴탈. 지난번에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걸 다 팔았다는 거. 아.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2% 정도 빠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편출입에 관련된 관련 이슈가 종목,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일단 테슬라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뭐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 테슬라 편입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말들도 있거든요.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그 이걸 S&P 500을 추종하는 그 펀드들 대부분이 다그 테슬라를 편입을 못 했었어요. 아, 그래서 뭐 너무 이제 빠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예. 그것도 좀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날 이 편출입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그 노이즈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좀 있어요. 폭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급락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쪽 수급에 가봐요. 따라서 이제 예. 나오는. 근데 다만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이 테슬라가 변동성이 커지면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나스닥이 움직여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동반에서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FMC도 있죠. 네. FMC도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부양책을 추가 부양책을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주가 지수 잘 올라가고 백신 잘 나와서 경기 회복될 수가 있는데 굳이 지금
서둘러야 되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고용은 계속 나빠지고 있으니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호재성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면 이번 주에 2,800 넘을 수도 있고요. 네. 반면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악재를 불러와서 문제 생겨버리면 2,700을 하회할 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러니까 변동성. 변동성이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주에도 1%밖에 안 올랐지만 매일매일 변동성이 컸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번 주도 그와 같은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보면 그 접종을 개시한다는 소식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그게 이제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8분이니까 네. 그 금요일 날 특징 종목 중에 하나가 퀄컴. 퀄컴. 퀄컴하고 네. 스카이워크하고 그 커버 애플 관련주 종목 중에 이제 5G 관련된 네. 애들이죠. 네. 근데 얘네들이 7%씩 폭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애플이 그 맥 칩에 인텔 거 빼고 우리 거 집어넣을 거야라고 발표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은 퀄컴 거 빼고 우리 거 자체 칩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업종 전체가 합종연회할 수 있는 그다음에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돼서 오늘 저녁에 테슬라 종목 잘 봐야 되고 네. 반도체 업종들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내일 예.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지수에 반영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수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종목으로 봤을 때, 섹터로 봤을 때는 뭐니뭐니 해도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소식 이거는 좀 계속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뭐 연말까지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어서 예, 이 종목의 흐름과 함께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와 이번 한 주간에 살펴볼 포인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